어쨌든 뭐 지금 뭐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자, 뭐 봄이 이제 오긴 뭐 늦게 온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어쨌든 봄이 오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꽃도 피고 뭐 그런 날씨가 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다들 뭐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그 주위에 이제 좀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프로세스 아키텍처 쪽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프로세서 구조를 잘 알아야지 그런 시큐리티 이슈, 그 보안 이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깊은 연구가 이제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점점 이제 보안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워낙 복잡하지다 보니까는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그런 보안의 이슈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를 좀 그렇게 하실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보안을 이제 서포트를 하려면은 뭐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저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거를 이제 좀 리뷰를 하자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2주 전에는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결국에는 그 인스트럭션을 한 사이클 안에 한 클락 사이클 안에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구조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는 그 퍼포먼스 그 성능상의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로 이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이제 뭐 심플한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그 머신, 그 하드웨어를 최대한의 이제 효율로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이제 쓸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게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하나의 더 다른 장점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설계를 했을 때그 싱글 사이클 구조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의 그 딜레이를 다 합친 만큼보다 더긴 클락 사이클을 이제 써야 되는데 파이프라인 구조로 가게 되면은 더그 크리티컬 딜레이, 크리티컬 패스의 그 딜레이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우리가 좀더 이제 빠른 그런 클락을 쓸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 성능이 높은 프로세서를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파이프라인의 이제 효과를 보자고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서 각각의 단계를 이제 그 파이프라인 단계 혹은 이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의 원리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의 그 스테이지 개수만큼 우리가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대비 성능을 그 스테이지 수만큼 거기에 이제 곱하기 한 수만큼 성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란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해저드라는 클락 사이클이 이제 낭비되는 어떤 이런 현상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최대한의 성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해저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세 가지 해저드가 있고요. 스트럭처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컨트롤 해저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은 이제 스트럭처 해저드는 사실 별 문제는 안 되고요. 파이프라인 구조에서는 데이터 해저드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데이터 해저드는 데이터 포워딩, 그다음에 데이터 포워딩으로 이제 처리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스톨로 어쩔 수 없이 파이프라인의 사이클을 낭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데이터 해저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컨트롤 해저드가 되겠는데, 컨트롤 해저드는 그 프로세서에서 수행하는 이제 컨트롤 인스트럭션, 뭐 그거는 뭐 if 이런 구조라고 했죠. 그럼 분기문에서 쓰이는 컨트롤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될 때, 어떤 인스트럭션을 다음에 수행할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낭비가 되는 사이클을 컨트롤 해저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해저드를 이렇게 쭉쭉쭉 지나서, 어쨌든 이제 컨트롤 해저드는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인스트럭션이 있게 될 때, 여기 보면 이 BQ 같은 요 인스트럭션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우리가 이제 보통 if 이렇게 쓰게 될 때에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사실 우리가 if 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수행이 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기라고 해서 branch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어떤 인스트럭션, inst1 혹은 inst2 이렇게 다른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어느 인스트럭션으로 점프를 할 것이냐 라는 타겟이 있고요. 그래서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이 컨디션, 여기서는 BEQ니까 이퀄리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얘랑 얘가 이퀄 되게 되면은 플러스 16 된 것, 40 플러스 16 곱하기 2의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여기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rue일 경우에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거고, false일 경우에는 그냥 뒤에를 이제 바로 next 인스트럭션을 계속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true가 될 때, 점프를 하게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 점프가 결정되는 게 이제 뒤에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구조에서는 그때까지 인스트럭션이 더 들어가게 되겠고요. 만약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파이프라인에 들어온 인스트럭션은 잘못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얘를 다 캔슬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만큼의 이제 사이클을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인스트럭션이 들어왔다가 얘가 이제 잘못 들어온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걔를 뭐 캔슬 시키는 거니까는 그만큼의 이제 사이클이 더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사실은 성능에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분기문이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얼마나 많이 있을까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if, else나 아니면 뭐 while 문, c, 저는 이제 c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게 좀 다르고요. C가 이제 컴파일러 언어기 때문에 이제 C가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컴퓨터 구조에 맞는 그런 언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C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C에서 보면은 뭐 if 아니면은 뭐 for 루프가 있죠. 그다음에 while 뭐 do while, 그다음에 뭐 switch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기문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명령어,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트먼트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스테이트먼트들이 얼만큼 쓸까? 뭐 별로 안 쓰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if, 그리고 이게 항상 또 사이클이 이제
낭비가 되는 게 아니라 true일 때만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뭐 false일 때는 그냥 바로 next instruction을 이제 수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이렇게 뭐 낭비가 되진 않습니다. true일 경우에 이제 낭비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 얼마만큼 낭비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수가 있는데 이 branch instruction이 나오는 그 빈도가 거의 4.5 인스트럭션마다 하나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노멀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노멀한 프로그램에서 결국에는 이제 4.5 인스트럭션마다 브랜치 여기 하나씩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브랜치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타겟 주소를 할때왜 곱하기 2를 하냐면은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제가 이제 요그 프로세서 구조를 설명드릴 때 쓰는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그 인스트럭션이 그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인데요. 그 보통 저는 이제 리스크 5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뭐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ARM CPU 많이 쓰죠.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MIPS 그리고 이제 RISC-V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RISC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RISC 타입 인스트럭션은 그 인스트럭션의 사이즈가 거의 32비트입니다. 32비트니까 얘가 4바이트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인스트럭션이 얘를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그 인스트럭션 패치할 때그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이제 패치를 하게 되는데 이 패치를 하는 어드레스를 우리가 PC라고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그 여기에서 이제 72잖아요. 내가 이제 이 72로 얘가 이제 PC가 되는데 이 PC로 가르치는 인스트럭션으로 내가 점프를 하겠다를 여기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할 때요 BEQ가 실행되는 인스트럭션의 PC 40이죠. 플러스 여기 타겟이 되는데 타겟에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요.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인스트럭션의 PC가 4씩 증가를 합니다. 36에서 40.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44, 48, 52, 56.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인스트럭션 사이즈가 32빗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이기 때문에 요 4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타겟도 4씩 증가를 하니까는 그냥 4의 배수를 써야 되잖아요. 항상 4의 배수가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그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4의 배수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00 끝에가 0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진수니까. 그러니까 굳이 요거를 이제 안 쓰고 00두 개는 이제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제 나누기 4에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곱하기인가요? 그럼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네,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ARM이나 이제 RISC-V 같은 경우는 16비트짜리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 AR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thumb이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 ARM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thumb이라고 하는데요. thumb 인스트럭션 셋이 있고요. RISC-V도 16비트짜리 그 인스트럭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 차이 아니면 2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작은 거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00 아니면은 0으로서 끝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0, 항상 00이니까는 그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제 나누기 2한 값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는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네. 인스트럭션의 이제 사이즈에 따라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치를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문제는 뭐냐? 결국 이제 브랜치가 트루가 될때 이게 문제가 그 클락을 우리가 낭비를 하게 되니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그 낭비를 줄인다는 거가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퍼포먼스를 이제 높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낭비를 줄일까 해서 나온 것이 브랜치 프레딕터가 되겠고요. 그 브랜치 프레딕터라는 거는 과거의 어떤 그 트렌드를 모니터링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 웨더 그러니까는 날씨 예측보다는 뭐 날씨는 뭐 어쨌든 기상 예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거의 어떤 트렌드로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으니까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브랜치 프레딕션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이 돌면서 하드웨어가 그거를 예측을 하는 것을 그 다이나믹 브랜치 프레딕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브랜치 프레딕션하고 브랜치 타겟 버퍼를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브랜치가 이제 결정이 될지 예측을 이제 하게 되고 또그 예측된 거에 따라서 다음 인스트럭션을 한번 불러와 봅니다. 한번 그 패치를 하고 또 진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틀리면 어떡하느냐? 틀리면은 그 캔슬 시키면 돼요. 물론 그러면은 프레딕션이 틀린 거니까는 캔슬 시켜야 되니까는 사이클이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는 또 우리가 어떤 뭐 어쨌든 브랜치가 트루라고 프레딕션을 했는데 실제로는 폴스가 됐다. 이러면 이제 사이클이 낭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프레딕션이라는 기법을 그 적용할 때그이 프레딕션이 맞는 경우가 얼마나 돼야지 이게 이득인가요? 만약 내가 프레딕션을 그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 프레딕션이 그딱 맞는 그 우리가 힛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프레딕션이 힛되는 경우 케이스가 50%가 안 돼서 40%다. 하면은 사실 60%가 틀린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는 사실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지 얘가 어느 정도 이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틀리면은 그만큼 어차피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폴스가 되면은 그냥 뒤로 넥스트 인스트럭션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브랜치 프레딕터를 이제 쓰게 되면은 맞으면 뭐그 사이클을 낭비를 안 하고 틀리면은 뭐 낭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맞는 확률이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뭐 그런데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브랜치 프레딕터라는 게 어쨌든 하드웨어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설계도 복잡해지고 하드웨어 리소스도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0% 간당간당하면은 사실 손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아야지 우리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를 쓰는 이유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브랜치 프레딕터도 그래서 연구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설명드렸죠. 뭐 투빗 프레딕터 그다음에 뭐 원빗 프레딕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로세스는 뭐 브랜치 프레딕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힛 되는 확률이 거의 95% 이상 뭐 그러니까 90% 이상을 거의 개런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쓰면은 사실 좋은 거죠. 그 최소한 이제 90% 이상 그 힛이 되고 뭐 거의 95% 이런 식으로 꽤나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브랜치 프레딕터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성능을 이제 높이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린 이제 기법이 이제 프레딕션이라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프레딕션이 이제 잘 동작을 하려면은 그힛 레이트, 그러니까 프레딕션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레이트가 상당히 이제 높아야 되고요. 다행히도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프레딕션 로직을 설계를 했을 때 나오는 그힛 웨이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이라는 이런 기법을 쓰는 그 어떤 이유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쓰게 되면 어쨌든 성능을 이제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가장 간단한 그 5 스테이지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그런 프로세서 이제 구조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뭐 프로세서 구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또 이제 성능을 또 이제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프로세서는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인티저 타입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수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정수인데, 그 인티저 타입은 어쨌든 딱 떨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티저 타입, 우리가 이제 인티저 타입 데이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 리얼 월드에서는 실생활에서는 그 소수를 쓰잖아요. 이제 플롯, 그거 이제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 소수도 이제 사실 그러니까 리얼 넘버를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많이 쓰죠. 뭐 컴퓨터도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플로팅 포인트, 뭐 우리가 이제 아니 뭐 정수 같은 경우에는 뭐112 곱하기 4 이렇게 곱하기 같은 거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1점 몇몇몇 곱하기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2점 몇몇몇 이렇게 소수라든지 이제 리얼 넘버를 이제 쓰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죠. 근데 이제 컴퓨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죠. 왜냐면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숫자 계산하는 것이 그주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로직을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유닛 FPU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프로세서는 이 플로팅 포인트 넘버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문제는 얘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립니다. 인티저 타입 데이터를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 이 계산 시간이 길어요.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1.5234 곱하기 10의 뭐 마이너스 5승. 이건 10진수로 이제 나타낸 거죠. 그 컴퓨터에서 이제 2진수로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나타내게 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1.00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01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그 프로세서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지금의 이제 인티저만 이제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다섯 스테이지, 그러니까 익스큐션이 한 클락 만에 이제 된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다섯 스테이지로 이제 구성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플로팅 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쓰기 계산을 해야 되게 되면은 플로팅 포인트는 계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를 한 클락 안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몇 단계로 나눠서 파이프라인, 이것도 이제 파이프라인 처리를 하는 거죠. 몇 단계를 나눠가지고 여기를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이제 계산하게 될 때에는 그 스테이지 개수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티저 타입하고 플로팅 포인트는 지금 데이터의 그 뭐랄까 성질이 완전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타입으로 처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선언하게 될때그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variable a를 선언한다고 할때 얘를 int type, int a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요 A라는 데는 인티저 타입 데이터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이제 쓰게 될 때는 플로트로 처리 하거나 아니면은 더블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디클레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C 같은 경우에는 딱 완전히 갈라놓게 돼요. 이건 이제 컴퓨터 내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하드웨어에서도 인티저 타입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플로팅 포인트를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 스테이지 그 프로세서 구조를 설계 그 얘기를 할때 레지스터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다음 뭐 add 뭐 R1, R2, R3 혹은 X1, X2, X3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처리할 때는 그 레지스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를 위해서는 레지스터가 또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파일 자체도 인티저 타입 레지스터 파일과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 파일 두 개를 서로 나눠 놓습니다. 예, 네, 나눠 놓게 되고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를 더 길게 이렇게 가져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점점 프로세서가 이제 복잡해져 가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해저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그 디펜던시 데이터 디펜던시 때문에 이제 데이터 해저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플로팅 포인트 같은 뭐 인티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클락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데이터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넘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포워딩으로 이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파이프라인 스토리라든지 이런 뭐 컨트롤들이 더 복잡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더이 프로세서가 이제 복잡해지는 이유는 보면은 지금 인티저 타입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서 다섯 사이클이 지나면은 뭐 파이프라인 스톱 없으면 다섯 사이클이 지나면 이제 무조건 이제 라이트 백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는 아홉 사이클이 걸리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이 처음 딱 시작해서 패치가 돼서 끝나는 시간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d x1, x2, x3 이렇게 될 경우, 그 다음에 add, x4, x1, x5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처럼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 여기에서 이제 그 생성된 데이터를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 이제 받아서 이제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인스트럭션, 그 라이트 백 스테이지까지가 가게 되면은 뭐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간 순서대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 인스트럭션이 막 뒤바뀌어지는 거 이런 거를 별로 고려를 하진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인스트럭션이 처음 들어가서 끝나는 시간이 다 똑같으니까는 뒤죽박죽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먼저 들어온 인스트럭션은 항상 먼저 끝나게 되고요. 나중에 들어온 인스트럭션은 나중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순서를 또 이제 맞추는 거가 뭐 그만큼 수월해요. 뭐 어쨌든 인스트럭션이니 first in, first out. 뭐 그러니까는 처음 들어온 게 처음 끝나고 나중 들어온 건 나중에 끝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정렬하는 거가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처럼 여기 보면은 어떤 인스트럭션은 다섯 사이클 안에 끝나고 어떤 인스트럭션은 아홉 사이클 안에 끝나요. 처음 들어온 그러니까 first in이 나중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됐는데 나중에 이제 끝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하는 것은 라이트 백스테이지 단계에서 완전히 끝내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생성되고 데이터가 그걸 이용하는 이런 어떤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순서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A equal B plus C하고 C equal A plus 뭐 D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면은 요 A라는 거 여기서 말 인스트럭션 1, 2가 될 텐데, 이때의 A와 이때의 A는 순서가 딱 맞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만약 그 이때의 A와 그 1번, 2번인데 2번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1번이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 프로세스 안에서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out of order execution, 그 다음에 out of order comple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설명드렸던 이 파이프라인 구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딱그 들어가면은 거의 그 들어간 순서대로 인스트럭션이 딱 정렬돼서 끝까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의 시작과 끝이 뒤죽박죽이 될수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컨트롤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얘를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또 많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그좀더그 진화한 그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구조보다 이제 진화한 그런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또 슈퍼 파이프라인드 CPU라는 구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슈퍼 파이프라인드 CPU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할 때 다섯 단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인스트럭션 fetch, 인스트럭션 디코딩, execution, memory, write back. 다섯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섯 단계로 딱딱딱 나누니까는 그 어떤 단계에 그 우리가 이제 클럭을 그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대비 5분의 1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섯 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열 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그럼 클럭 사이클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5 스테이지보다 더 깊어지는 그러니까는 파이프라인의 이제 단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프로세서가 나오게 됐고요. 그런 프로세서를 우리가 이제 슈퍼 파이프라인드 CPU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그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 그 구조를 이제 설명드릴 때 싱글 사이클을 다섯 단계로 나누면은 우리가 그 클락 피어리어드를 5분의 1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는 다섯 배 정도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0단계로 나눈다면은 클락 사이클을 10분의 1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10배 정도 클락 프리퀀시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겠다. 라고 한 것이 이제 슈퍼 파이프라인드 CPU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인텔하고 AMD가 뭐 지금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인텔하고 AMD가 이제 CPU의 이제 퍼포먼스 경쟁을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가 높게 되면은 그 성능이 높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클락 프리퀀시가 높으면 이것처럼. 그래서 AMD가 굉장히 이제 클락 프리퀀시를 높여서 나온 거예요. 결국 이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개수를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든 거죠. 인텔에 대비해서. 그래서 클락 프리퀀시가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클락 그 스테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성능이 올라가느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해저드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 해저드, 그다음에 뭐 컨트롤 해저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해저드, 그러니까 클락 사이클을 낭비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슈퍼 파이프라인드 CPU로 이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요 해저드에 의해서 낭비되는 사이클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롤 해저드다. 컨트롤 해저드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전에는 인스트럭션 패치 ID EXM 여기서 이제 결정되니까는 뭐내 사이클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딕션인데 틀릴 경우에 내 사이클이 낭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슈퍼 파이프라인드 CPU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단계까지 가는데 여섯 사이클 걸리죠. 그러니까는 여섯 사이클이 낭비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 컨트롤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슈퍼 파이프라인드 CPU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해저드에 의해서 낭비되는 사이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늘려놨는데 해저드 때문에 이제 낭비되는 것이 많아지니까는 이게 성능이 프리퀀시는 높지만 성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또 역사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비자들한테는 우리 CPU가 프리퀀시가 엄청 높아 하면서 팔긴 팔았는데 실제로 이제 돌려보면은 성능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뭐 사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온 것이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 파이프라인드 CPU는 각 단계를 또좀더 이제 자잘하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클락 프리퀀시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해저드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제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이제 컨트롤도 역시나 복잡해지게 됩니다. 하드웨어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만큼 이게 그래서 does not come for free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파이프라인은 스테이지 수만큼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근데 그런 해저드라는 거는 그럼 익셉셔널한 케이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이제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안될 거의 아니라라 아니다라는 거죠. 해저드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모던 그 CPU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이제 커머셜한 CPU는 그럼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 그 ARM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파이프라인 구조로 되는 CPU가 있고요. 또 이제 뒤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또 뒤에서 이제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아우르보드 프로세서 구조를 가지는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배운 이제 스태틱 파이프라인, 그러니까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ARM CPU가 있는데 ARM Cortex A53 요거는 그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뭔가 이제 좀 다른 것 같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요 ARM Cortex A53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좀 기본적인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 뭐 F1, F2, F3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놓고 뭐 D1, D2, 뭐 D3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F1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구조에서 이제 좀 보시면은 요 F가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 스테이지고요. 근데 인스트럭션 패치 스테이지가 네 단계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이제 그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프레딕터, 브랜치 프레딕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레딕터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TLB라든지 이런 또 구조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셔널 그 사이클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패치가 좀 이제 복잡해졌고요.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순차적인 인오더 파이프라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패치가 4단계로 되어 있고 디코딩이 3단계로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얼리 디코드, 뭐 메인 디코드, 레이트 디코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디코딩,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이제 디코딩하는 단계가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세 클락 걸려서 이제 하게 됐고, 그럼 이슈라는 스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슈가 이제 그 레지스터 파일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execution 1, execution 2가 있고요. 플로팅 포인트로 가게 되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좀더 깁니다. 좀더 이제 그 다섯 사이클로 이제 플로팅 포인트 execution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write back 단계가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을 하시면은 뭐이 구조랑 거의 비슷 아니면 이 구조 뭐이 거의 이 구조랑 비슷하다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따로 있어요. 지금은 여기는 그 플로팅 포인트 거쳐서 메모리로 가지만 ARM Cortex A53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설명드린 그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로 이제 되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ARM은 실제로 쓰는 프로세서잖아요. 뭐 지금 약간 이제 옛날 프로세서긴 하지만 뭐 anyway 뭐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그러면은 그 성능이 어떻게 나오냐? 왜 그렇게 헬저드라든지 이런 게왜 지금 그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아이디얼 CPI라는 게 있는데 CPI라는 건 이제 클락 퍼 인스트럭션 예, 클락 퍼 인스트럭션이 이제 CPI라고 하는데 요거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걸리는 클락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 CPI라는 거는 그냥 아무런 뭐 해저드도 없고 아무런 뭐 이렇게 뭐 그런 해저드 없이 그냥 아주 순조롭게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될때 나오게 되는 그 성능인데요. 그래서 CPI는 사실 하나 인스트럭션을 하는데 걸리는 클락 개수이기 때문에 CPI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ARM Cortex A53 같은 경우에는 한 클락당 두 개씩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 앞에 그 인스트럭션 그5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클락당 하나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요 ARM Cortex A53 같은 경우에는 그한 클락당 두개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디얼 CPI는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스트럭션당 0.5클락씩 소비를 해야지 얘가 굉장히 그 아이디얼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진한 파란색이고요. 연한 파란색은 파이프라인 스토어, 약간 해저드 때문에 뭐 데이터 해저드든 아니면은 컨트롤 해저드든 이런 해저드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멈춰가지고 그 클락이 낭비될 때에 그걸로 인해서 증가하는 CPI 값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그런 이게 아이디어 CPI는 0.5인데
그 파이프라인 스톨 때문에 나오는 더 증가한 CPI를 우리가 연한 초록색으로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 제가 이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그 메모리 하이라키 스토어.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사실은 메모리 그 로드나 이제 그런 인스트럭션을 이제 쓰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메인 메모리가 엄청 느리거든요. 프로세서는 상당히 빠른데 메모리는 그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그거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Anyway, 그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낭비가 되는 사이클. 그거를 역시 요 약간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벤치마크들이 되겠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고, 요게 이제 CPI. Y축이 이제 CPI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할때 0.5가 돼야 되는데 파이프라인 스톨 때문에 해저드 때문에 발생하는 증가하는 CPI가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아이디어라고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좀더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저드 때문에 이게 저하되는 성능이 뭐 별거 아니겠지. 뭐 데이터 디펜던시가 얼마나 있겠나. 뭐 컨트롤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 그 인스트럭션 때문에 낭비되는 사이클이 얼마나 있겠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 암 코텍스 A53는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라고 했죠. 그 파이프라인 그 아키텍처에서 성능 높이려고 이제 만들어놨는데 네, 성능은 분명히 올라갔죠. 싱글 사이클보다 훨씬 좋습니다. 싱글 사이클 구조보다 훨씬 좋긴 한데 어쨌든 해저드 때문에 성능이 거의 최소 두 배.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두 배보다 더 많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두 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두배 정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늘어났죠. CPI가. 여기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그런 것 때문에 차지하는 그 늘어 성능 저하가 거의 두배 정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메모리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메모리 별로 안 쓰니까는 조금밖에 이제 성능 저하가 안 나는데 뭐 MCF 같은 경우는 메모리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거의 8배가 아니죠. 거의 17배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얘뿐만 아니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성능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제 더 좋게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서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분명히 이제 그 싱글 사이클 대비해서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란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해저드 때문에 우선은 파이프라인의 사이클이 낭비가 돼서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은 메모리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또 사이클이 낭비가 돼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그런 프로세서 구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 들은 것이 이제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스태틱 파이프 라인 아키텍처. 네. 스태틱이 이제 좀 붙어요. 예. 네. 어쨌든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각각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컴퓨터가 그 프로세서가 그냥 인스트럭션 이제 들어오는 대로 그냥 수행한다. 별로 이제 뭐 매니지를 하지 않고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스태틱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라고 이제 파이프라인 보통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할 때는 스태틱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는 이제 다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좀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스태틱의 반대가 다이나믹이잖아요. 다음 챕터는 이제 다이나믹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가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말을 하게 여기서는 요 챕터는 제가 이제 그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나믹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 혹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제가 스태틱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 이제 스태틱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라고 했죠. 보통 이제 스태틱 그다음에 요거의 이제 반대 개념이 다이나믹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은 인오더 프로세서 라고 부르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태틱 파이프라인드 아키텍처를 우리가 보통 인오더 프로세서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거 이제 반대니까는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암 콜텍스 A53가 되겠고요.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텔 AMD 프로세서 그리고 혹시는 이제 ARM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삼성 엑시노스라는 막 퀄컴 스냅드래곤 그다음에 ARM에서 지금 최신으로 나오고 있는 뭐 ARM A72라든지 이런 최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지금부터의 그런 렉처의 그런 골이 되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의 핵심이 이걸 아셔야지만이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스펙터가 왜 발생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그 밑받침이 이제 됩니다. 스펙터가 얘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세서라는 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근데 항상 뭐 말씀드렸지만은 ISA 에 따라서 설계를 하드웨어가 하게 되는데 ISA에서 정의가 된 거는 요거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하는 거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하는 거는 얘랑 얘를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가 변할 것이냐 그걸 이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거기에 이제 델타 T라는 요 딜레이라는 개념은 ISA에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델타 T는 누구의 영역이냐? 얘는 그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혹은 컴퓨터 아키텍트의 영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엔 델타 T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의 이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고요. 뭐 사실 파이프라인 지금까지 배운 뭐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 그 다음에 뭐 ARM 같은 경우에도 그럼 그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요 델타 T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T를 우리가 이제 5 스테이지 그
그 클락 사이클도 줄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델타 T를 줄이는 그런 에포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얼마나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린 스태틱 파이프라인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까지 이제 한뭐 여러 가지 이제 슈퍼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렸죠.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더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제 스태틱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에서 뭐 그냥 쉽게 이노더라고 할게요. 이노더 프로세스 아키텍처에서 성능이 왜안 나오냐? 첫 번째는 클락이 웨이스트가 돼요. 근데 이제 클락이 웨이스트가 된다라는 것은 뭐? 클락이 웨이스트가 되는데, 근데 왜 클락은 왜 웨이스트가 되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는 뭐 그냥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집어넣으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LU, 그다음에 뭐 메모리, 그다음에 뭐 FPU님, 플로팅 포인트 유닛 이런 하드웨어는 뭐그 데이터만 이제 들어오면은 리졸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ALU, 메모리, FPU. 그 이제 문제는 뭐냐? 하드웨어는 존재하는데 요 하드웨어가 실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이 모자른 거죠. 근데 인스트럭션이 왜 모자르나요? 사실 우리 코드를 이제 열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이레벨 랭귀지로 이제 작성한 그 코드가 이제 컴파일되면은 이제 바이너리 그 코드가 나오잖아요. 뭐 바이너리 코드 보면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뭐그 말인즉슨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는 사실 엄청 많아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왜 여기 보면은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인스트럭션이 없으니까 수행할 인스트럭션이 없으니까는 그냥 클락이 웨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 어떤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인스트럭션은 굉장히 많아요. 인스트럭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프로세서는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는 이 인스트럭션이 in order 순서대로 들어가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 막혀버리면 뒤에는 그냥 A가 막혔기 때문에 뒤에는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막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in order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코드를 보면은 사실 요 뒤에 엄청나게 많은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얘가 하나가 막혔다고 해서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 이것 또한 웨이스트라는 거죠. 결국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을까? 퍼포먼스를 높이려면은 수행을 할수 있는 인스트럭션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in order라는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은 많은데 수행을 할수 있는 인스트럭션이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를 늘리면 되겠다. 어떻게 늘리면 되나요? 뭐 이거 간단하죠. 요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순서에 상관없이 수행을 시켜야겠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를 늘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세서 안에서 수행되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우리가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럴리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줄여서 ILP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ILP라는 것 사실 요 패러럴이라는 건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패러럴리즘이라고 하면은 거는 그러니까 병렬화 뭐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그냥 병렬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럴리즘이니까는 인스트럭션을 병렬화로 동시에 이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한 클락 안에 실행되고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를 늘리겠다. 근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인스트럭션이 순서대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은 무조건 실행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out of order 프로세서의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out of order 프로세서가 왜,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역시나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순서는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때 항상 위에서 밑으로 그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 프로그램 위에서 이게 핸들되는 데이터의 순서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짜게 되는 거죠. 뭐 말씀드렸듯이 A equal B plus C고 D equal A plus 뭐 E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가 맞아야지 우리가 정확한 그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건데 지금 out of order 프로세서의 개념은 인스트럭션의 순서를 관계없이 그냥 다 맞춰버리게 그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은 수행을 하겠다, 엑스큐션 하겠다라는 것이 out of order 프로세서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 이제 맞춰줘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데이터의 순서입니다. 데이터의 오더는 얘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프로세서가 잘못된 결과를 그 제너레이션 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잘못 설계가 된 거고요.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순서대로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데이터 오더에 맞춰서 이제 또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끼리 디펜던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디펜던시는 그 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 디펜던시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프로그램 짤때 그렇게 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는 항상 데이터의 오더는 항상 이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그 우리가 배운 이제 인오더 프로세서 그 스태틱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로우에 그러니까는 read after write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했어요. 이 경우는 뭐냐? 요 R2 여기 보면은 add instruction이 여기 있잖아요. add instruction이 두 개가 있는데 요 add는 R2로 이제 필요로 하고요. R2는 그첫 번째 add에서 generation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 그 read after write 그러니까 read after write 이게 영어라서 우리나라는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는 거긴 한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컴퓨터 그 뭐랄까 컴퓨터 그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그 어쨌든 미국에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아 이게 그 영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어쨌든 영어의 거의 모든 그 터미널로지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바꾸어서 쓰기가 힘들죠. 예. 뭐 read after write, RAW 줄여서 그래서 row라고 row hazard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read after write. 그러니까 요거는 write를 한 다음에 after 한 다음에 read를 해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왜뭐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dependency가 왜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느냐 뭐 이게 example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헤드가 R2를 프로듀스를 하고요. 두 번째 헤드는 R2를 컨슘,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는 항상 R2가 write가 된 이후에 R2를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read after write 해서 row. 해저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이 순서를 맞춰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게 뭐 순서가 뒤바뀌어서 수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R2의 프로듀스 그 제너레이션, R2가 라이트하는 것과 R2를 그 다시 리드하는 거의 순서는 맞춰줘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서로 가게 되면서 write after read라는 제약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write after read라는 거 뭐냐? 이것도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그 우리가 static pipeline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스택은 항상 그 들어온 순서대로 들어온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out of order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스태틱에서도 발생하지만 하지만 얘랑 얘는 out of order 프로세서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디펜던시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또 하나 그것 중에 하나가 write after read.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헤드가 R3를 읽고 있죠. 근데 두 번째 헤드가 R3를 또 쓰고 있습니다. Out of the process라는 거는 인스트럭션 순서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써지는 것과 얘가 읽는 순서는 또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약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먼저 쓰고 얘가 읽어가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가 생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R3 얘는 그전 올드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데 얘가 먼저 어떻게 수행이 돼서 R3가 이제 write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잘못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결과를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 write after read의 순서가 또잘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거 있고요. 또 하나는 the write after write. 그래서 이걸 와우라고 보통 하고요. write after write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와우 해저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WAW, write after write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말합니다. 역시나 1번 헤드와 2번 헤드는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요. out of order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라이트가 되는 순서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역시나 이제 문제 얘가 뒤집혀지면은 R2는 원래는 2번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R2가 1번의 결과를 가지게 되면은 또 이것도 에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out of order 프로세스로 가야 돼요. inorder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개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스톨 돼가지고 하나 멈추게 되면은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멈춰요. 이거는 굉장히 큰 손해인데, 그래서 out of order 프로세스로 가는데, 뭘 지켜줘야 되느냐? 데이터 디펜던시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 어긋나면은 프로세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더는 요 로, RAW, WAR, WAW는 철저하게 이건 오차 없이 지켜줘야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리드랑 라이트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는 RAR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RAR은 사실은 지켜줄 필요가 없죠. 그냥 리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업데이트가 없잖아요. 리드하는 순서는 아무 때나 리드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업데이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업데이트 순서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add R1, R2, R3, 그 다음에 add R4, R2, R3. 이런 add 같은 경우에는 요 똑같은 add가 R2, R3 읽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read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읽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업데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 리드 그것과 데이터의 리드의 관계 사이에서 그 순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가 이제 out of order 프로세서의 가장 큰 챌린지가 이제 되는 겁니다. 뭐 리드는 이제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요세 가지 데이터 디펜던시를 지켜줘야 된다.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여기 데이터 디펜던시 요게 이제 해야 됐고, 그 사실은 제가 이제 레지스터만 얘기를 했는데 또 메모리도 중요해요. 예. 네. 아까 뭐랄까. 프로세서 모델에서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이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잖아요. 결국 인스트럭션이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이두 개입니다.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는 사실 요 해저드 설명드릴 때는 지금 레지스터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메모리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메모리도 로, 월, 와우 해저드는 다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 데이터 디펜던시, 리드랑 라이트의 관계, 메모리랑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자, 또 하나의 그 챌린지는 브랜치예요. 예, 브랜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다가 분기문을 만났어요. 그러면 true냐, false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분기문 뒤에 또 다른 분기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분기문이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개의 갈려질 수가 있는 거죠. true냐, false냐. 이제 문제가 뭐냐. 만약 이게 true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패스를 갈수 있나요? 이 패스로 가야 되죠. 물론 여기서 또 만나니까는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패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로 갈 수도 있어요. 확률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를 이제 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브랜치 프레딕터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우리가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캔슬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노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백이 어디 있나요? 라이트 백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죠. 사실 데이터가 업데이트, 아까 그 데이터 업데이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인스트럭션이 끝난 거예요. 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백이 가장 뒤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요것만 이제 이거 라이트 백 하기 전에 그냥 캔슬 시키고 다시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스트럭션은 무조건 캔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웃 오브 오더. 아웃 오브 오더는 인스트럭션이 결국 그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사실 그리고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요 라이트 백의 순서도 사실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But anyway, 그 익스큐션이 끝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이제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업데이트를 잘못하면은 얘를 캔슬시킬 수 있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백이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가장 뒤에서 일어나니까는 그 전에만 캔슬 시킬 수 있고 또 웬만하면은 그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이제 리졸브가 되는 것이 들어와서 요 라이트 백 전에 리졸브가 다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매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로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가 뒤집히다 보니까는 브랜치가 리졸브가 됐는데 그 업데이트를 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된 브랜치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예 얘는 이제 잘못된 그런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업데이트된 거를 다또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브랜치를 만날 때마다 다시 얘가 실행을 할수 있는 인스트럭션이 없어가지고 계속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쨌든 브랜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가 이루어지고 이 업데이트된 거를 다시 캔슬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없다라고 하면은 브랜치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업데이트, 그 잘못된 브랜치에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그걸 캔슬시키는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잘못된 결과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멈춰야 돼요.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 그 라이 보통 이제 라이트 백 단계에서는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 라이트 백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스토어.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하느냐, 라이트. 그다음에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느냐, 요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 체인지 오브 스테이트라는 건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거는 스테이트가 딱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프로세서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라이트 백 단계고요. 메모리 라이트하는 거는 사실 얘는 이제 스토어 인스트럭션인데 스토어 인스트럭션의 이제 메모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전에서는 무조건 이제 캔슬이 가능하죠. 예, 라이트 백 단계 혹은 스토어의 메모리 단계에서는 이전에서는 언제라도 취소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컨디셔널 브랜치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구조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챌린지가 엑셉션이에요. 익셉션이라는 거는 사실 그요 의미에서 알수 있듯이 익셉션을 하나, 그 레어 이벤트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어한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러 같은 거, 디바이드 바이 제로, 아니면은 뭐 인터럽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키보드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우스 움직인다든지. 이거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사실은 컴퓨터에서 보면은 굉장히 레어한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뭐 터치스크린 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처리라든지 이런 뭐 아니면 뭐 뒤에 뭐 페이지 폴트라든지 이런 약간 이제 굉장히 레어하게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컴퓨터 안에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뭐 트랩이라고도 하고 익셉션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요 프리사이즈 익셉션. 근데 익셉션이 이제 중요한 게요 익셉션을 또예요 익셉션은 인오더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디버깅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코딩을 하시면은 뭐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코드를 디버깅 하려면은 사실은 뭐 C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리눅스에서 보통 작업을 하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GCC 컴파일러를 쓰게 되는데 GCC 컴파일러에서 마이너스 G 옵션 줘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다그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GDB로 이제 디버깅을 보통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divide by zero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넘어가서 그 array의 그 range를 넘어가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밝히려면 그런 게다 에러잖아요. 그런 것들 다 리포트를 하드웨어가 해줘야 돼요. 어쨌든 걔는 이제 익셉션 이런 뭐 에러나 이제 버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잘못된 그 리절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된 뭐 리절트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하드웨어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리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를 해줄 때 이게 지금 익셉션을 리포트를 할 때는 인오더로 그걸 디텍션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add 뭐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익셉션이 여기서 이제 발생했다라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은 하드웨어는 여기서 발생한 익셉션을 정확하게 리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제 out of order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요네 개의 애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익셉션이 1번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했다. 근데 얘가 먼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익셉션을 먼저 리포트를 한다. 요거는 잘못된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게 될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됩니다. 왜냐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프로그램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라고 뭐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그가 있거나 뭐 에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제일 처음 최초로 발생된 것부터 이제 잡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먼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리포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out of 오더니까는 순서가 이제 또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까 얘가 먼저 실행돼서 여기서 익셉션이 먼저 발생해서 얘를 리포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발견 못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프리사이즈 익셉션 모델을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좀 억울한 게 익셉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레어한 이벤트예요. 그 프로세서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레어한 이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서가 이런 엑셉션, 프리사이즈 엑셉션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챌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웃오브 오더로 엑스큐션 하지만 엑셉션은 인오더로 그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챌린지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느냐, 어떻게 이제 설계가 되느냐를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이 그 지금 그 파이프라인 구조, 어쨌든 기본은 파이프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챌린지에 대해서 잘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 디펜던시, 그 다음에 이런 그 아웃오브 오더로 갔을 때그 챌린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따라서 다른 인스트럭션 수행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국에 그걸 처리하는 거는 또 인오더로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분명히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오더로 익셉션은 그 리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